신선한 표고버섯 속엔 우리 몸에 좋은 영양도 들어있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맛도 들어있고 우리 코를 행복하게 하는 향도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그 속엔 부부의 땀도 함께 담겨있는데요. 여러분도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창 표고버섯 드시며 가을을 음미해보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수해 피해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버섯 덕분에 이겨낸 이 농가의 부부를 보니까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큰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역경도 다 이겨내시기 네. 때문에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고 또 대박마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이번 대박마을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김여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박마을은요, 가을만 되면 넉넉한 그 수확물 때문에 풍요를 외치는 풍요의 고장입니다. 전남 나주로 가보드랑 게임. 여기가 어디길래 갑자기 소선호 공주를 찾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설마. 아니 근데 모자를 소선호 공주가. 소선호? 응. 소선호. 소선호 아니구만. 소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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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굴 찾으시는데요? 소선호. 소선호. 아 여기가 어딘데요? 영산강. 영산강? 얼른 말해 뭐해. 여기 역사가 흐르는 영산강. 저렇게 웃으시면서 네 바로 이곳이 황포 도쿠래가 드나드는 영산포인데요. 왕국이야. 왕국이요? 왕국이란 게. 그러니까 왕국이. 왕국이야. 왕국이? 왕국이란 게. 잘하셨어요. 네 오늘의 대박마을은요 왕국이가 아니라요 호남의 젖줄 영산강과 넓은 나주평야가 있어 예로부터 먹거리가 풍부한 천년 목사고을 바로 전남 나주의 왕곡 권역입니다. 왕곡이 맞네요. 나주의 특산물 하면 역시 배를 빼놓을 안녕하세요. 수 없죠.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나주배군요. 나주니 전 나주배지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콧소리가 나요. 오늘 분위기가 다 이상해요. 네. 네, 연평군 13도의 따뜻한 기후와 배수가 잘 되는 토질까지 배 재배의 최적지인 나주는요, 우리나라 최대의 배 생산지인데요. 아, 곱네요. 진짜 시력이 잘생겼네요. 네. 근데 절 위에서 이렇게 남겨놓으셨나봐요? 물론, 위에서 남겨도 낫지만, 우리 여기 배에 같이 네. 애들 체험장도 되고, 그러니까 남아있어요, 지금. 마지막 이제 수확이에요. 얘는 크다. 금덩어니 마냥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배들이 정말 탐스러워 보였는데요. 네, 저도 배 수확에 직접 동참했습니다. 배를 잡고. 배를 잡고. 네. 올리세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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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렸었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큰 계란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구리가 청개구리가 아니 지금 배 위에 있었던 거예요? 배 위에 맛있으니까 새들도 와서 이렇게 쪄 먹잖아. 강도도 이거. 맛도 이거 최고야. 똥! 이야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예부터 임금님께 진상됐던 나주배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배맛의 비밀은요 바로 요 땅속에 있다는데요. 이게 뭐래요? 와, 왜 이렇게 지렁이 배농사를 네. 이 지렁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친구들이 배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주배를? 그렇죠. 땅속에서 깊이 땅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산소 호흡을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배가 열리게 되거든요. 아버님, 네. 딴 데는 지렁이 없대요? 다 있죠, 다 있죠. 아니, 우리 다? 나주에만 있고 딴 지역에는 없어요? 아,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럼요. 다른 지역의 배에 비해요, 시방이 적어서 과즙이 많은 게 특징인 나주배. 배의 식감을 좌우하는 속세포가 적어 더욱 부드럽다고 합니다. 아, 배가 부드러워요? 네. 가운데 그 딱딱한 게 조금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 배에서 이런 맛이 나죠? 근데 누구세요? 어, 몰라요? 뭐야? 어, 왕이잖아요. 왕이요? 네. 아니, 무슨 왕? 이 배는요. 대왕! 헌정 3년 1837년부터 이 나주에서 배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영감하고